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릉 경포와 양양 낙산, 동해 망상 등 강원 동해안 8개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와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집합 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인근에 있는 양양군의 돼지 사육 농장이 폐업 절차를 밟고 있어 악취 민원 해소와 주변 관광지 개발 등이 기대됩니다. 강릉시와 현대차그룹이 손잡고 강릉 서부시장 도시재생 사업에 나서기로 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지 주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면서 움츠렸던 국내 여행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데 열차 이용객은 줄고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늘었습니다. 김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건 지난 2월 22일. 춘천과 속초, 삼척에서 5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강원도도 비상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시외버스와 KTX 운행까지 감축되는 등 사람들의 이동도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강원 영동 지역을 찾은 차량들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주요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살펴봤더니 지난해와 비교해 삼척과 동해, 강릉은 소폭 줄었고 양양과 속초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도내 고속도로의 하루 통행량도 41만여 대로 최근 3년 평균보다 3.5% 많았습니다. 하지만 열차 이용객은 크게 줄었습니다. 올 상반기 강릉역 KTX 이용객은 42%나 줄었는데 동해역으로 KTX 운행이 분산된 것도 이용객 감소에 한몫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통상적으로 승차객이 더 많은데 올해는 승차와 하차객의 차이가 크지 않아 서울에서 강릉으로 온 관광객 비중이 높아진 걸로 보입니다. 자동차 교통량 증가는 관광지의 방문객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동해 망상은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어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가 다시 만회됐고 무릉 계곡과 추암 해변 등 다른 관광지는 20에서 30%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관광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야외 관광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동해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어 해수욕장 방역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습니다. 여름 해수욕철인 7, 8월에도 동해안으로의 차량 이동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해안 각 시군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이번 주부터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이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물놀이로 코로나19가 전파될 수도 있는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김상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코로나19의 주요 감염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기침이나 대화를 통한 비말 전파와 악수 등을 통한 접촉 전파, 또 매개물을 통한 간접 전파입니다. 그렇다면 물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특히 조심하라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끼리 접촉하는 거나 이제 손을 통해서 접촉하는 거 그게 더 좋습니다. 물보다는 사람을 더 조심하라는 겁니다. 때문에 실내보다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해수욕장이나 계곡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동해안의 경우 출입구를 만들어 체온 측정을 하는 곳도 있지만 해수욕장마다 사정이 달라 사실상 거리두기를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증상이 없어도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해 결국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는 게 최선입니다. 물놀이 전후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목욕탕을 이용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공용 물품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용으로 쓰는 물품 같은 거 통해서 또 전파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개인 물품을 쓰라고. 실제로 지난 3월 철원에서는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 목욕탕을 이용한 여성 3명이 감염됐고 이 가운데 70대 여성은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이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인 점을 미뤄볼 때
방역당국은 드라이기처럼 공용 물품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물놀이를 할 때는 실외에서 하되 사람 간 거리를 유지하고 물 밖에선 마스크를 착용하며 개인 물품을 사용하는 게 기본 수칙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릉, 경포 등 동해안 8개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와 취식이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해 이용객 30만 명 이상인 해수욕장에 대해 해수욕장 개장 시간 외에는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는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해당 해수욕장은 강릉, 경포, 양양, 낙산, 속초, 삼척, 삼척 맹방, 동해 추암, 망상, 양양, 하조대 등 모두 8개 해수욕장입니다. 해수부는 18일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24일에서 25일쯤 본격적인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소방경찰관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고충 처리를 위한 직장협의회가 도내에서 속속 결성되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계급 조직 사회에서 소통과 견제 장치가 법적으로 보장되면서 내부 비리를 정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소방서장과 소방관이 어깨를 맞춰 나란히 등장합니다. 서장급 소방관인 소방정과 팀장급 소방위가 함께 입장하는 건 계급장을 붙이고 근무하는 공직사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도내 소방서로는 원주에서 처음으로 노동조합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가 결성됐습니다. 강원 소방본부장과 각 소방서장을 상대로 일선 소방관들의 고충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치가 마련된 겁니다. 직원들이 권익보호, 권리증진, 또 업무 개선 능률 향상을 통해서 원주 소방서가 더 활기차고 또 그 명랑한 그런 소방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협의회는 노동 3권 가운데 단체 교섭권만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결성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올 9월에 정기국회에서 공무원 노조법이 통과됐을 경우 그 소방공무원 노조 신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내 경찰관들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직장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지방청과 원주, 횡성 등 11개 경찰서에 직장협의회가 생겼고 최근 음주교통사고 감찰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경찰관의 사인을 놓고 이른바 별건 감찰이 원인인지 밝혀달라고 경찰청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경찰관들도 소방관들과 마찬가지로 폐쇄된 조직 문화에서 비롯된 비리를 막겠다며 노조 설립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행하는 업무가 특수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무려 21년이나 늦게 직장협의회를 출범시킨 소방관과 경찰관. 노조 설립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올가을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단일 농장으로는 양양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키웠던 농장이 폐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이 사라지고 인근 관광지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양양군 현남면의 한 돼지 농장. 한때 3천 마리까지 있던 돼지가 모두 출하되면서 지금 돈사는 텅 비었고 남은 액비를 발효해 퇴비로 출하하려고 퇴비장의 기계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93년부터 시작해 단일 농장으로는 양양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키우던 농장이 폐업합니다. 양양군은 농장주와 3년간의 협의 끝에 총 사업비 51억 원을 들여 폐업 보상과 철거, 소유권 이전에 합의했습니다. 이달 말 액비 처리가 끝나면 바로 시설물 철거에 들어가 연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폐업 보상을 받으면 도내에선 다시 농장을 운영할 수 없고 목장 용지는 군유지로 관리됩니다. 30여 년 동안 주변에 많은 이 악취 관련해서 이제 민원이 있었고 또 양양군이 이제 개발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한 이 양돈 농가를 철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쭉 가지고 있어요. 심한 악취와 침출수 오염 문제로 항의 집회까지 열었던 인근 마을 주민들은 수건 사업이 해결된 것을 반기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인접한 양돈 시설이 없어지게 돼 직영 해변 등 인근 관광지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도 못했어, 그 냄새가. 그럼 우리 땅 살라고 몇 번 온 사람들도 다 냄새 난다고 딴 동네 가서 샀어. 냄새가 딱 나니까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이게 뭔 냄새냐 그러니 돼지 농장이 다 취소시킨다 그러니.
양양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도 소규모 돈사 폐업을 계속 유도해 관광지 이미지 개선에 나서는 한편 양돈 단지의 악취 저감 대책 시설 지원 등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릉시와 현대자동차 그룹 등이 손을 잡고 강릉 서부시장 도시재생 사업에 나섭니다. 현대차 그룹의 도시재생 사업 노하우가 강릉시의 상권 활성화 노력과 어떤 시너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7년 강릉시 용강동에 조성된 서부시장. 개설된 지 40년이 넘으면서 시설은 노후화되고 활기를 잃어갔던 곳입니다. 서부시장은 162개의 점포로 구성돼 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곳은 50여 개에 불과합니다. 강릉시는 강릉문화재 야행이나 야시장, 2층 청년 점포 등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힘을 기울여 왔지만 입구 쪽 점포에만 손님이 조금 늘었습니다. 젊은 20대 커플들이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거는 여기 초입까지 딱 왔다가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는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서울 창신동, 광주 청춘 발산마을과 송정역 시장에 이어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로 강릉 서부시장을 택했습니다. 서부시장의 통합 브랜드를 만들고 입구에는 랜드마크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헬스케어 커뮤니티 조성과 청년 창업을 통해 청년과 지역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릉역과 서부시장을 쉽게 오갈 수 있도록 전동 킥보드 기반의 이동수단도 제공합니다. 도시재생 분야에만 2022년까지 15억 원이 지원하며 헬스케어와 이동수단 분야도 추가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곳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만들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음식점과 페스티벌, 문화 공연 등을 통해 서부시장 일대를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 주민과 어우러져서 새롭게 공간을 창조하는 또 생업을 이루고 지역을 경제를 다시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앞서 진행한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세 곳 모두 방문객이 20배 넘게 늘고 청년 유입이 이어지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대기업의 노하우와 강릉시의 활성화 노력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릉시의회가 후반기 산업위원장으로 무소속 정규민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어제 산업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배용주 의원이 수락을 거부함에 따라 오늘 새로 회의를 열고 정규민 의원으로 교체했습니다. 또 운영위원장으로 허병관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 산업위원장, 행정위원장, 운영위원장 모두 미래통합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날치기 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선출된 데 반발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원 구성 파행에 대한 대시민 홍보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군관 대학이 협력해 지역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강원 열린군대 강릉 캠퍼스 입학식이 오늘 가톨릭 관동대에서 열렸습니다. 영동권 강원 열린군대에는 육군 제8군단과 공군 제18전투비행단 소속 장병 33명이 입교해 연말까지 드론과 3D 프린팅, 융합 앱 개발 과정 등 4차 산업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강원 열린군대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제대군인 정착을 통한 인구 유출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최근 경기도 지역 유치원의 집단 식중독 발생 사태와 관련해 7월 한 달간 유치원 급식 안전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섭니다. 1회 급식 제공 인원이 50명 이상인 유치원은 자치단체 주관으로, 50명 미만인 유치원은 교육청 주관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합니다. 도교육청은 개인 위생관리와 급식시설관리, 식재료관리, 식단표 운영과 배식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태백시와 삼척시 정선군이 교육형 관광지 6곳을 연계한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올해 말까지 운영합니다.
대상 시설은 태백 365 세이프타운과 삼척 하이원 추추파크, 정선의 삼탄 아트마인 등으로 6개 관광지를 방문하고 스탬프를 찍으면 마지막 방문지에서 기념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단체 관광객은 제외하고 일반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성적 부진에 빠진 강원FC가 주장단을 바꾸고 분위기 쇄신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주장에 선임된 임채민 선수는 2013년 프로에 데뷔해 175경기를 소화한 수비수로 올 시즌 전 경기를 뛰었습니다. 강릉 문성고 출신의 부주장 한구경 선수는 국가대표를 거쳐 지난 2017년 강원FC에서 국내 리그에 데뷔했습니다. 한편 강원FC는 12일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광주FC를 불러들여 연패 탈출에 도전합니다. 설악산에서 지난 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온몸이 하얀 희귀동물 알비노 담비가 발견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4월 설악산 한계령 일대에서 알비노 담비 두 마리의 모습이 무인 센서 카메라에 찍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포착된 두 마리의 담비는 지난 2018년 9월에 발견된 것과 동일한 개체로 추정되며 한 어미에게서 태어난 형제나 어미와 새끼 사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성 지역 첫 야시장인 금강누리 야시장이 11일 저녁 거진 전통시장에서 열립니다. 금강누리 야시장은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의 하나로 10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열립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